없어서 없고 그래서 선선한 정상 마이크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. 금잔디 신발 초록색 산거진 날 초록색 중에 아예 나를 죽여보시오. 죽여보러 나 오늘 진짜 최고 많이 나왔어요. 세 번 나왔어.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봐봐요, 다 끄석에 턱까지 내려올라가는 거. 오늘은 그래도 저녁 시간인데 사람도 몇 분 안 계셔갖고 좀 잔잔하게 시작했습니다. 나부터 지금까지 하루 쟁일 두들기고 팼는데 좀 쉬면서 천천히 해보려고요. 예? 겁나게 많아요? 이 골목길은 아주 머리밖에 안 보이네. 머리밖에 안 보여. 사람들 머리밖에 진짜 안 오네. 누가 여기다 똥 싸놨어요? 여기 서늘한 놈 오네. 그러면은 기왕 금잔디 씨 노래 한 거 하나 더 할게요. 근데 숨어있는 노래 권태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. 가사 참 딱 진짜 권태기다운 가사가 들어있는데 이 노래도 참 의미 좋고 중독성 있는 노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. 우리 아버지는 뭐 세상에 불만이시요? 좀 다리 좀 오므라 주시면 안 될까? 아무래도 이 바닷가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분이 오셨나 보다. 자,
권태기 한번 또 불러보고. 네, 사람들 무지하게 많다. 암만 해도 오늘 한 1시까지는 할 것 같아. 사람 무지하게 많아. 이것까지 하고, 예, 아까 장구 치라겠죠? 한번 쳐볼게요. 예. 자, 힘들어도 해야죠. 보고 싶어도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. 자, 권태기 갑시다. 큐! 네, 금잔디 씨 노래입니다. 노래들이 숨어 있습니다. 저는 그거를 끄집어내는 역할이요. 좋은 노래들만. 알 수 없는 너의 마음을 믿고 살고 정말 바보 같은 날이 보면서 사랑보다 듣지 못하고 더 깊은 정으로 사는 건가 봐요. 좋은 것들 진짜 많은데 매일 찾으신 것만 찾으시니까 할 수가 없어요. 그래도 이 시간대 그래도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. 그러면은 기왕이 하는 거 금잔디 씨 노래를 한 곡 더 해볼까? 보릿고개요? 예? 아, 제 노래요? 제 노래를 듣고 싶으세요? 금잔디 씨가 더 잘 나가지 않아요? 아니요. 그러면은 그래. 제 노래를 듣고 싶다 하시네요. 저도 옛날 노래도 듣고 싶으셔? 알았어요. 우리 엄마도 어디서 한잔 하셨나봐? 그런 것 같아요. 그냥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꽈주고 있네. 그러면은 제 신곡, 예, 사랑하면 무어나요. 예, 그 노래 한참 홍보 중인데 아직 앨범이 나오진 않았어요. CD로 나오진 않았는데 예,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어요. 왜? 각인시켜놓으려고. 내 노래라고. 예, 그래야 앨범이 나오면 아, 이 노래 좋더라 하고 좀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해서, 예, 많이 홍보를 하는데 사랑하면 무어라나요. 제 노래 한번 들려드릴게요. 알았죠? 예, 그리고 이제 사람들도 오라고 장구 한번 때리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가사도 들어보시고 음도 들어보시고 얼마나 좋은지 한번 판단도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갑시다. 사랑하면 무어라나요. 가자. 우리 두 마리 많은 게 많네. 우리 아버지도.
자가 위대야. 진짜로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? 앨범 아직 안 나왔어요. 진짜. 예? 사랑을 하면 무얼 하나요? 예?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. 예? 아직 녹음 전이라서. 예? 진짜. 예? 뭐라고요, 엄마? 예?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.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네, 진짜. 그래, 장구를 치면서 한번 놀긴 하는데. 오늘 장구를 안 치고 그냥 좀 조용히 놀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, 야. 여기가 뭔가 있나 봐. 안 보이는 뭔가가 있나 봐. 안 넘어와. 희한하네. 장구 쳤잖아. 그러니 한번 보고 싶다, 이거지. 아, 장구, 그거, 내가요? 진짜. 어우, 시간만 더 있었으면 다 보여줬을 건데 세상에 일절도 안 나오대? 편집이 그런 거 됐어. 또 뒤에, 내 뒤에 우리 보라트만 대디 막 춤추고 있는데 그건 아예 통 편집돼 버리고. 그래요, 그러면은. 그 아까, 폼나게 살 거야 한다 그랬다가 괜히 날이 뜨거워서 머리가 이상해졌는가, 이상한 게 또, 진짜 삼천포로 빠져버렸는데, 예, 그 마침마당에서 마지막에 나왔던 노래, 폼나게 살 거야. 한번 보여드릴 텐데 어때, 괜찮겠습니까?
아, 이거 불나게 생각하니까 엄청 힘든데 그래도 해야지. 보고 싶다고 하니까. 보고 싶어요? 아, 또 그걸 보고 또 안 해줄 거 없네 또. 자, 한번 가봅시다. 폼나게 살거야 신나게 내치고 하이. 공연이다 보니까 네. 손님 저기는 손님 땡기게 네. 우리 셋이 나와서 나한테 한번 두들기자. 셋이요?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는데 세 명이서? 지금부터 저희 셋이서 나와서 나한테 한번 신명을 치겠습니다. 음악 준비됐으면 함성하게 출발 가자.
앉으시오. 한 번 더 칠게. 네. 자, 5천 원에 두 개씩 드리니까, 자, 엿 먹고 가는 시간 합시다. 렛츠고! 연달래 사방에서. 여기 안 먹고 나 이거 주는 거예요? 아유, 고맙습니다. 날 사랑하신다 하니 맛있죠? 진짜 이거는 진짜 구경값이라고 생각하셔도 안 아깝습니다. 아니 그나저나 여기 뭔 자리에 뭐 끼있나 봐. 왜 술만 가지고 오지 이 자리에? 희한하네. 혹시 여기서 술 못 먹고 죽은 귀신이 붙어서요? 큰일 났다요 오늘. 한 번 더 한다고 그랬으니까 한 번 더 하자. 뭐요? 은하철도 그거고. 네, 우리가 또 신나게 옛 추억을 그리는 또 애니메이션 영화 은하철도 999 아시죠? 네. 그 노래로 이제 신나게 리믹스로 바꿔가지고 네. 신나게 한번 쳐볼 테니까 네. 많은 박수 부탁드려요. 여기가 하나도 안 아깝게 네. 열심히 놀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큰일 났다야. 은하철도 999 노래 준비되었으면 가자. 박수 치시죠. 박수로 쳐야죠.
쏟아지네. 한 사람 내가 갖고 총으로 갖다 쏴버릴게요. 에이, 그만 이제 그만 그만. 진짜 이거 숨 진짜 엄청 차요. 장난 아니고. 네. 진짜 자 노래 사치기 사치기 준비됐으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갑시다. 가자. 우리 들어가 얼른 들어가. 우리는 이제 주인공이니까. 그래 노래. 사랑하고 이 여인은 이 뜻없이 사랑하고 정말
우리 오늘 끝내주게 잘했어. 어. 근데 기분 나쁘게 왜 나는 안 주고 가? 아무것도 안 줬어. 아무것도 안 줬어? 내 눈에 시푸른 거 있잖아. 보였는데. 아이고, 진짜 나 힘들어 죽겠어, 오늘. 아우, 아, 진짜요, 이거 한번 하고 나잖아요? 이렇게 보라 금반은 봐봐요. 옷이 싹 젖었어. 근데 나는 안에 또 뭐 하나 껴입었잖아. 그것이 싹 젖네.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열심히 한다, 이 말인데 뭔가 하나가 보인다, 야. 감사합니다. 어쩜 이런 걸 잘 보나 몰라. 혹시 또 주고 싶은 생각 없어요? 또 한번 둘러봐. 뭐 혹시 모르니까. 혹시 또 몰라. 네. 아 여보 여보 맞아. 노래한다 그랬지. 어, 맞아. 여보 여보 하고 데디는 어차피 내일 어차피 하루에 네 번은 추네. 그러니까 내일 하루 중에 한 번 딱 오면은 보게 될 거야. 그러니까 예? 봉지가 적대요. 왜 이렇게 때깔한 걸 주셨어? 그러면은 여보 여보 그 노래 하고. 이제 시간도 이제 12시가 됐습니다.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 일찍 나와야 돼요. 모두도 9시는 나와야 돼.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또 쉬어야 되고 푹 자야 되고 씻고 막 이래저래 계산하고 보면은 새벽 4시예요. 네. 진짜 3시간 아니 준비하는 시간까지 빼면 2시간은 길면 3시간 자고 나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 네. 우리가 여보 여보 한 곡 부르고 네.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. 예, 가시는 길 조심히 가시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보 여보 가자. 내일 또 9시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계속 고전하니까 또 보러 오세요. 10시 만나요. 그때부터 보내주세요. 가지는 게 조심.